어제 술 먹은 이야기. 아니, 술 먹었다 그러니까 술만 먹은 거 같네. 어제 논 이야기. 어제 놀았습니다. 뭐라 놀았냐면 이제 킬링버스 번개돌을 일단 좀 써야겠다. 킬링버스는 이제 형제가 같이 해요. 큰 벌이 있고 작은 벌이 있습니다. 그리고 큰 벌은 26세고요. 저랑 동갑이에요. 찾아가는 작은 벌은 이제 22세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쪽이 저랑 동갑이죠. 큰 벌이. 와, 근데 동갑 진짜 찾기 힘든데 좀 놀랐어. 진짜 다 저보다 나이 많거나 적거나 둘중 하나인데 동갑인 사람 처음 봤어. 그래서 큰 벌이랑 저랑 동갑이고 작은 벌은 이제 당이랑 제비랑 동갑이죠. 그래가지고 일단 어제 녹음을 하러 킬링볼슨의 작업실을 갔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 들어가니까 되게 한좀큰 방음 부스 같았어. 그래서 컴퓨터가 있고 컴퓨터 모니터 있고 책상 있고 그리고 여기에 덩그러니 마이크가 하나 있거든요. 덩그러니 마이크가 하나 있는데 여기서 녹음을 하라는 거야. 아니, 그래가지고 이제 오늘 처음 본 사람들과 갑자기 이 조그마한 부스에서 여기 큰거 여기서 작업하고 나 여기서 갑자기 노래를 하래. 뭐 없어요. 그 뭐라 해야 되지? 뭔가 분리된 공간이 아니고 그냥 컴퓨터 바로 옆이었어. 컴퓨터 바로 옆에서 이제 하래. 그래가지고 이제 당황스러웠지만 어쩔 수 없죠 뭐. 그러고 이제 녹음 거의 다 해서 한 3시 반쯤 만당이한테 작업실로 오라 그랬어요. 작벌이 만당이한테 3시 30분까지 오라 그랬는데 분명히 왔어. 왔는데 얘가 왠지는 모르겠는데 엄청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아, 귀엽긴 해, 다시 생각해도. 이제 문 열고 이제 들어오면 되는데 안 들어와. 얘가 분명히 앞에 왔는데 안 들어와 작업실로. 그래서 내가 들어오라 그랬지. 큰벌도 왔지 왜 저래 들어와 이랬는데 안 들어와. 그래가지고 내가 이걸 나가봤다? 없어졌어. 어디로 사라졌어. 큰벌이 나기를 데려오려고 이제 나갔죠. 그래서 이제 작은벌이랑 나랑 작업 마무리하면서 이제 사인하고 이제 오라 그랬는데 아직도 안와 계속 안와 이게 한 10분을 기다렸는데도 안와 뭔가 계속 머뭇머뭇거리면서 안 들어오더라고.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아 그래 그럼 그냥 우리가 나가자 그래가지고 어제 작업 다 끝나고 이제 놀러 갈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 나왔죠. 나랑 짝벌이 이제 기다리고 있고 이제 저 멀리서 이제 큰벌이랑 당이랑 오는데 이제 내가 봤을 때 시선이 있을 거 아니야. 근데 보통 이렇게 둘이서 이렇게 마주 서서 와야 되잖아. 근데 당이 이렇게 뒤에 서가지고 이제 큰벌 뒤에 이제 숨어서 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아 진짜 왜 저러냐 이러면서 이제 짝벌이 이제 그랬었죠. 당님 듣고 있나요? 듣고 있나요? 당신의 부끄러운 과거를? 낯가림쟁이. 컨셉임 이러고 있네 씨. 낯가림. 그러고 이제 보드게임 카페를 갔는데 야 세상에 사람들이 진짜 인싸들이 엄청 많더라. 보드게임 카페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제 웨이팅을 했거든요. 근데 카페는 엄청 커. 보드게임 카페도 진짜 큰데 웨이팅이 엄청 길어가지고 거의 몇 시간 기다렸냐? 거의 한 30분 넘게 기다렸는데 보드게임 카페 우리 4시에 갔거든? 근데 발제비한테 4시까지 오라 그랬는데 발제비 한 4시 반에 왔어. 4시 30분에 오고 근데 아직 기다리고 있었지. 우리 기다리고 있는 상태였어서 어차피 일찍 와도 발제비 기다려야 됐었을 건데 뭔가 4시 반에 오니까 좀 약간 꼴받긴 하지. 4시까지 오라 그랬는데 4시까지 오라는 카톡을 4시에 받더라고. 그래가지고 4시 30분에 왔는데 너무 또 기다렸어 여기서 또 기다렸는데 이러다가 진짜 영원히 못 들어갈 것 같은 거야.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5명이었거든요. 그래서 5명 이상 자리를 가야 돼. 근데 그게 안 비니까 이제 못 들어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이러다 못 들어가겠다 싶어가지고 그냥 4명 자리로 들어가겠다 그랬어. 그랬더니만 들어갔거든요. 근데 4명 자리가 진짜 개 쪼꼬매가지고 책상이 이렇게 있으면 당이 작은 벌 발제 이렇게 약간 좀 겁나 껴앉았어. 겁나 따닥따닥 들러붙어가지고 아니고 나는 나 여기 큰벌 이렇게 앉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요 셋이 좀 약간 사이좋게 붙어 앉았습니다. 사이좋게 붙어 앉아서 보드게임 처음에 그거 했어. 큰 벌이 제안한 아브라카다 불 모시기 뭐더라 라는 게임이 있어요. 이름이 진짜 이거예요. 진짜 이거예요. 게임 이름이 이거예요. 요 게임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요거 하고 그다음에 이거 다 하고 나니까 이제 큰 자리 비었다 그래가지고 이제 완전 큰 테이블로 갔어. 완전 큰 테이블 가가지고 여기는 이렇게 쾌적하게 이렇게 앉을 수 있었어요. 이렇게 쾌적하게 거리 두기 해서 이제 앉을 수가 있었고
아무튼 재밌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한 보드게임 몇 시간 했지? 보드게임 한 3시간 했나? 3시간 했어요. 한 8시까지였으니까 8시까지 이제 보드게임 했죠. 되게 즐거웠어. 8시까지 놀고 그 다음에 이제 밥 겸 술을 먹으러 갔지. 밥 겸 술을 먹으러 가서 테이블이 있는데 여기 짝벌, 여기 큰벌, 여기 당이, 여기 재훈이, 여기 저 이렇게 앉았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술을 마셨는데 나랑 이제 짝벌이랑 주로 얘기를 하고 이렇게 셋이서 얘기를 하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이 테이블이 좀 약간 심상치 않아진 거야. 이 테이블의 상태가 좋지 않은 거야. 뭔가 모르겠어. 이 테이블에서 대체 어떤 얘기를 한진 모르겠는데 뭔가 당이랑 제비 상태가 별로 안 좋더라고요. 뭔가 시련의 아픔에 대해 얘기하고 있었어. 시련의 아픔. 사랑이란 뭘까? 이제 이 테이블이 약간 좀 꽐라가 됐더라고요. 그게 웃겼어. 근데 이제 큰벌이 이제 저랑 동갑이라고 했잖아. 26이고 나머지가 다 22인데 이게 아무리 그래도 4살 차이면은 그래도 꽤 그게 차이가 납니다. 뭐라 해야 되지? 경험치의 차이가 있을 거 아니야. 인생의 경험치. 아무리 다 20대이긴 하지만은. 그래가지고 이제 요 둘은 이제 이 얘기를 하면서 슬퍼 있었고 이제 큰벌은 이제 허허허 하면서 이 둘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는 나도 껴가지고 보는데 당이가 약간 술 계약해요. 술 계약해요. 술취해요. 아, 야 맞아. 근데 이 얘기하기 전에 제일 중요한 얘기를 안 했어. 여기서 술을 먹을라 그랬다? 근데 가장 중요한 얘기. 민증검사함. 민증검사를 했어요. 와, 진짜 어려보여요 여러분. 이봐봐라니. 민증검사 했잖아. 이제 민증검사 합시다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너무 좋아했지. 막 와 세상에 아저씨 너무 고마워요 이러면서 막 싱글벙글 하면서 내가 막 지갑을 꺼냈어. 그랬더만 이제 아저씨가 막 이쪽은 별로 그렇게 민증검사 좋아할 나이 아닌 것 같은데 이러시는 거야 나한테. 아 무슨 소리예요, 여기서 제가 날 제일 받아요 이러면서 이제 아주 신나게 이제 민증 이렇게 딱 꺼내가지고 보여드렸지. 아저씨 술 잘 파네? 조용히 하세요. 근데 그만큼 어려 보였다는 이야기죠? 바나나 TV. 이래서 저는 이제 집에 갈라 그래서 근데 왠지 모르게 전부 다 나를 신촌역에 데려다 줬어. 전부 다 이제 다 같이 택시 탈 거 같더니 갑자기 이제 아 나 간다니까 이제 데려다 주자 해가지고 이제 신촌역에 이제 다 같이 갔거든요. 다 같이 걸어가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또 당의 흑역사가 시작되죠. 아 개웃기네 아무리 생각해도. 이제 걸어가는데 이제 내가 있고 당이가 있잖아. 이렇게 같이 걸어가고 있는데 근데 얘가 뭔가 내 생각에는 뭔가 실제로 보면서 뭔가 나이 많은 사람의 그런 걸 느꼈나 봐 나한테. 그런 거니? 일단 확인차 물어보자. 나의 생각 말하면 또 나의 편협한 시각이라 할 거잖아. 그래 안 그래? 뭔가 실제로 보면서 이제 그래 뭔가 자꾸 나한테 경험치 타령을 하더라고. 뭔가 나한테 경험치를 느꼈나 봐. 그래가지고 일단 얘가 굉장히 취한 상태였어요. 굉장히 취한 상태. 그러니까 내가 생각보다 어른 같았나 봐. 그래가지고 이제 취한 상태로 이제 우와 저 뭐지? 저는 22살이지만 26살로 대해주면 안 돼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어. 뭔가 저는 22살이지만 뭐야 26살에 아무튼 자기는 이제 22살이지만 좀 뭐라 해야 되지? 26살이고 싶대. 아 편협한 소리지나 이런 거 봐. 내가 아까 이 얘기 한다 그랬잖아 너한테. 편협한 소리 아니 이거 팩트예요. 팩트. 자기도 들었네요. 기억 안 나는 거임? 아니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요. 이렇게 했습니다. 친구처럼 대해달라기보다는 이제 자기를 너무 응애라기보다는 이제 26살만큼의 지성을 갖춘 사람이라고 생각해달라는 거지.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제 아무튼 본인이 26살이라고 계속 주장을 했어. 비슷함 그치? 이런 어투였어. 요런 느낌이었어. 그래서 본인을 자꾸 26살로 대해달래. 그래서 그래 그러던가 해서 내가 이응이응 했지. 그랬더니 뭘 노노야! 반말해도 돼요? 이러는 거야. 이게 배경이 있어? 배경 뭔데? 얘기해봐. 나는 이제 22살이지만 26살 겨울지 못 미쳐도 비슷한 그런 레벨로 인정을 받았잖아. 그래. 근데 이제 나 아니면 젊게 산단 말이야. 26치고. 그러면 따지고 보면 젊지만 늙은 나나? 야! 늙은 빼라! 늙지만 젊은 누나랑 동갑이 아닌가? 저게 바로 편협한 사고 아닐까 여러분?
아무튼 그렇다. 아니 그래, 얘가 한 말 중에 또 그것도 있어. 야 진짜 나 이거 약간 진짜 쓰러질 뻔했는데 얘가 뭐라 했는지 알아? 아 그러니까 얘가, 야 내가 26이잖아 그래가지고 이제 알게 모르게 얘는 내가 나이가 되게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지. 그래가지고 나한테 뭐라 그랬냐면은, 와 실제로 보니까 생각보다 젊으시네요 이러는 거야. 아 이게 무슨 말이야. 나 진짜 뒷목 잡을 만한 내용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내심 되게 내가 나이가 되게 많은 사람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지.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반말해도 돼요?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어 해 하고 싶으면 해라. 그래서 이응 했지. 그랬더니 막 뭐라 그랬게. 어 해비야 하더라고. 그랬었습니다. 뭐 그랬다는 이야기. 근데 이러고 다시 다음날 되니까 나나님이 되었습니다. 그러고 저는 신촌역에서 그 뭐야 지하철 타고 집 갔죠. 그러고 집에 와서 잤어요. 끝. 유튜브 한 편 본 것 같아? 이거 유튜브에다 박자 해야지.